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버섯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낮고 식독과 혈독, 수독의 뼈속까지 배어있는 모든 살과 독을 빼내주는 목이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이버섯은 사람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말린 목이버섯은 갈라지지가 않고 미역같이 아주 잘 마른 것이 좋습니다. 야생 목이버섯은 이처럼 죽은 고목이 많은 산에 가야 찾을 수가 있고, 계곡가나 반음지에 습이 있는 곳이 서식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큰 나무부터 잣나무가지에 기생을 해서 자라고, 뽕나무나 느릅나무 등의 나무 종류에 따라서 약효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모기는 맛은 달고 성질이 차며 독이 없어 꾸준히 먹으면 오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를 보해 몸을 가볍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수축작용이 매우 뛰어나 지혈과 치질, 가래, 여성자 궁출혈과 생리통을 막는 데 귀중한 약재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먼저 두부칼로리는 100g당 84kcal로 다이어트 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데, 목이버섯은 이보다 훨씬 낮은 13kcal로 7배나 낮습니다. 또한 팽이버섯에 비해서는 두세 배 정도로 칼로리가 낮아 지방살을 제거하고 비만과 변비를 막는데 최상의 식품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함량은 국가표준 성분표에서 식품 766종 중 단연 최고이고, 연어의 60배, 참치의 156배, 새우의 295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영양분과 엄청나게 낮은 저혈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불로장생과 청춘을 돌리는 젊음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큰 특징으로 목이버섯은 물에 닿으면 놀랍게도 부피가 10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가 있고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한 방송 매체를 통한 모기를 먹게 되면 풍부한 점액 성분들이 뚱보균을 제거해 지방 덩어리와 뱃속에서 가스가 찬 증상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또한 변의 양을 늘려서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준다고 하며, 수축성과 흡수성이 뛰어나 위장염과 지혈작용, 내장지방을 빼내는데 매우 적합한 식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의 육모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며 배고픔을 잊게 해서 뚱뚱한 사람이나 나이살, 그리고 당뇨로 인해 복수증과 헛배가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어떤 한 여성분은 목이버섯을 즙을 내서 꾸준히 먹고는 몇 개월 만에 25kg량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청기누설에서는 다이어트와 골다공증을 치료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각종 논문과 연구자료에서도 목이버섯 추출물은 항비만활성과 췌장효소활성 억제기능, 지방세포분해 및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의적으로 분석해서 비만치료제로 유용할 것으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목이버섯을 비롯해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채소와 약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이게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무엇보다 자기 노력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살을 뺐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요요현상이 언제 또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과 몸 자체를 개선해야만 하고, 현재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체중 감량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본래의 상태로 결국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이어트는 평생이다라는 진리를 마음에 항상 되새기고, 노력과 감정 컨트롤을 잘하시면 요요현상 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누구나 유지해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만 되면 매일 높은 산을 10시간 정도 오르게 되는데, 오랜 산행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1-2kg씩 땀과 배설을 통해 살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사진은 예전 산에 다니면서 영지와 능이, 송이, 모기 등의 버섯 채취하러 다닐 때 찍은 제 사진인데, 다른 운동 없이도 산에만 올라도 누구나 뱃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초를 많이 먹는다 해도 적절한 운동은 꼭 필요하고, 다이어트 사례자들 대부분은 자기만의 운동을 병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량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 자전거 줄넘기, 등산, 훌라후프 등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인체 순환을 위해서는 매우 좋습니다. 목이버섯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콜라겐도 매우 풍부해 피부 미용에도 좋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방지와 갱년기 불면증, 생리나 치질, 위장출혈 등을 먹게 할 때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수분 정체로 부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서 적정량씩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른 목이버섯 10에서 20g을 1리터의 물에 20분가량 끓여서 매일 먹으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뱃속에 붙어있는 기름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불순이나 치질 등의 지혈이 있을 경우에는 바짝 볶은 목이버섯을 가루내어 한 번에 5-7g을 먹으면 되고, 음식을 먹고 체하여 생기는 복통과 발열식중독에는 하루 10에서 20g을 달여서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목이버섯은 마른 상태에서 매우 딱딱하지만 물에 담그면 원래의 말랑말랑한 상태로 변해서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잡채나 된장찌개 각종 볶음 요리를 할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목이버섯 숙회는 살짝 데쳐서 초장이나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고 술안주로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 더욱더 맛좋은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볶음 요리는 기름을 두른 후에 간장과 양파, 당근, 다진 마늘 또는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서 깨소금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목이 버섯 무침은 살짝 데친 다음에 양파와 오이, 당근, 보리수액을 첨가하여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완성이 됩니다. 끓인 국물은 버리지 마시고 육수나 요리에 활용하시면 되고 그 물을 보관해 두었다가 식수처럼 마시면 되겠습니다. 목이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몸이 냉증이 있고 저혈압 환자는 주의해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